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고기 없어도 너무 맛있는 여름 보양식을 소개해드려요. 타근한 통감자와 쫄깃한 버섯, 구수한 들깨국물이 진하게 어우러진 얼큰한 감자탕이랍니다. 먼저 감자탕을 만들어 볼까요? 양념을 먼저 만들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얼큰한 국물을 위해 고춧가루를 넣고 마늘 넣고 골고루 섞으세요. 한쪽에 잠시 두고요.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해요. 대추는 큰잎으로 서너 장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 양파 반개, 작은 건 한 개, 도톰하게 채를 썰고요. 대파는 굵은 줄기 부분만 반으로 자르고 5, 6cm 길이로 잘라요. 감자는 작은 건 통으로, 큰 건 반으로 잘라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두 줌 정도 손으로 정리하고요. 팽이버섯은 밑도는 자르고 손으로 정리해주세요. 밑준비가 다 끝났네요.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냄비를 중불에 올리고 들기름 한 스푼, 기름 한 스푼 넣어주세요. 만들어둔 양념장과 배추, 양파, 대파를 넣고 골고루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감자를 넣고 채소를 넣어주세요. 채소가 없다면 물과 채소 큐브를 넣어도 좋아요. 중간불에서 부글부글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감자가 거의 다 익은 듯하면 버섯을 넣고 감자가 푹 익을 때까지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감자가 푹 익으면 들깨가루를 넣어요. 기호에 맞게 농도를 보면서 한 스푼씩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채우고 여기에 먹기 좋게 자른 깻잎을 넣고 한 소끔 끓이면 여름 보양식으로 충분한 감자탕 완성이랍니다. 와, 정말 얼큰하고 구수하고 참 맛있을 것 같지요? 노란 통감자가 정말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한 입 먹어볼까요? 진한 들깨국물은 구수하고 매콤한데 감자는 입안에서 살살 녹고 은은한 깻잎 향까지 더해져 국물이 개운하기까지 해요. 정말 맛있어요. 무더운 날씨로 요즘 찬 음식들을 주로 드셨다면 오늘은 고기 없이 만들어도 맛있는 뜨끈한 감자탕으로 몸보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수하고 얼큰한 여름 보양식 감자탕.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더 활력 넘치는 여름 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